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코트 추천편 리뷰 요청이 벌써부터 많은데요. 올해 스토커즈 코트 추천편은 팀원들 픽 코트 추천편으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팀원들은 정말 자유분방하게 진짜 지네들이 갖고 싶은, 지네 지갑 사정 생각 안 하고 갖고 싶은 제품들을 뽑았기 때문에 가격대가 학생분들이나 입문자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여러분. 가성비 가심비 코트 추천편 플러스 키미 픽 코트 영상은 곧 따로 영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스토커즈 팀원들이 진짜 갖고 싶었던 코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스펙 183cm 72kg 매니저이 선택한 올해의 코트는 마마가리의 오버사이즈드 수트인 컬러 코트입니다. 평소 미니멀 남친룩을 즐겨 입는 매니저에게는 48 사이즈도 맞았지만 좀 더 편안하게 겹겹이 껴입는 걸 좋아해서 50 사이즈로 착용 중이라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스트라 파인 울 중에서도 높은 등급의 울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되어 나왔다고 하는데요. 엄청 깔끔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이중지 원단감입니다. 개인적으로 컬러감도 어둡 묵직한 톤의 네이비라서 좋았어요. 뭔가 발랄하지 않고 좀 진중한 네이비 컬러, 분해나 몸판과 소매 부분이 연결되는 형식의 돌만 슬립으로 제작되어 입는 사람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타고 내려오는 예쁜 어깨 피팅감이 특징이었고요. 깔끔한 카라에 카라를 세워서 잠글 수 있는 넥 덮개 디테일이 있고, 섬세했던 점은 이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코트 안쪽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시면 돼요. 양쪽으로 포켓, 안쪽으로 양쪽 이너 포켓이 있고 코트 뒤편 중앙으로 벤트 처리되어서 걸어다니실 때 롱한 기장감에도 편했습니다. 소매 부분에는 단추로 살짝 소매를 좁게 입으실 수 있게끔 디테일도 있었고요. 사실 이 제품은 작년 시즌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제품인데 소비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원단감도 개선, 핏감도 개선된다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너무 포멀하지 않은 남친룩, 데이트룩에 활용하기 좋은 코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어필을 한 번 더 해보자면 스토커즈 구독자님들 위한 2만원 할인 쿠폰이 나오니까요.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꿀. 스펙 177cm 72kg 준디터가 선택한 코트는 우석의 오버사이즈드 돌몬 코트입니다. 평소 미니멀 캐주얼 힙 다양한 스타일을 즐기는 준디터, 이 사이즈 착용감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뜨겁하실 순 있지만 이 제품을 실물로 만져보셨거나 입어보셨다면 만족감이 높은 게 바로 우석의 코트인데요. 드레이프성이 굉장히 예뻐요. 웃긴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원단감에서 살짝 그 탱글탱글함을 느낄 수 있도록 메리노 울 100 원단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잘 정돈된 원단감에 차콜 네이비라는 이 오묘한 컬러감이 매력 포인트였어요. 살짝 물 빠진 네이비? 유니크합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1940년대에 유행했던 돌만 슬리브 코트를 좀 유니섹스한 맛으로 재해석한 스타일의 코트인데요. 이 슬리브의 장점은 어떤 체형이 입어도 좀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어깨 실루엣이 표현된다. 넥코트 스타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카라 부분, 그 위로 추운 겨울 여밍을 할 수 있는 넥 디테일이 들어가고요. 양쪽엔 플랫 포켓,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한쪽으로 있으며 코트 뒤편 중앙으로 밴드 처리되어 있어서 걸어다니실 때 편안하게, 소매 부분 또한 버튼 처리로 살짝 조여서 입으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탐나는 이 제품은 실루엣이 살짝 A라인으로 좀 풍성하게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코트는 사진을 찍으실 때 살짝 45도 옆가게에서 보시면 더 예뻐요. 스펙 170cm에 83kg, 맞아? 궁집자님이 셀렉한 코트는 인더로우의 헤링본 트위드 코트입니다. 평소 워크웨어 아메카즈 클래식한 스타일을 즐겨입는 궁집자님께서는 이 사이즈를 착용 중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링본 하면 떠오르는 겁나 무겁겠다 했던 이미지를 싹 없애준 제품이에요. 정말 보기와 다르게 가볍습니다. 궁집자랑 반대네. 울 코튼, 모헤어, 알파카 등 다양한 원사들을 직접 셀렉하여 재직하셔서 텍스처감이 살아있는 원단감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텍스처감은 느껴지지만 까슬거리지 않고 부드럽고 블랙과 대비되는 컬러감도 보여지면서 남성미가 전체적으로 좀 느껴지는 원단감? 레글런 어깨 패턴의 맥코트로 예쁘게 떨어지는 어깨 라인이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깔끔한 카라와 그 위로 목쪽을 여밀 수 있게끔 버튼신 덮개 디테일이 있고, 양쪽으로 포켓, 안쪽으로 이너 포켓 한 개와 추가적으로 포켓이 하나 더! 요런 데다 살짝 약간 장갑 같은 거 넣고 다니면 되게 좋아요. 소매는 깔끔하게 스트랩 버튼 디테일이 있었고 뒤쪽 중앙으로는 밴드 처리되어 있어서 활동성도 좋았습니다. 안감을 좀 독특하게 코트만 물씬하는 원단을 사용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뭔가 옷을 입을 때 뭔가 아차 하는 느낌 없이, 그리고 사실 일본 코트에서 이런 디테일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본 솔리드 계열 코트가 난 이미 있다, 그리고 코트만으로 좀 남성미 뿜뿜, 어필, 클래식 이런 거를 찾고 계신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스펙 179cm, 70kg 훈집자가 선택한 코트로 벨리에의 팬드메이드 캐시미어 코트입니다. 평소 무채색 옷을 굉장히 즐겨 입는 훈집자는 진짜 중요한 자리, 단정한 코트가 하나 필요하다면 셀렉한 비싼 거 골랐네. 핸드메이드 코트. 라지... 진짜님 것보다 훨씬 싸! 라지 사이즈를 착용지니까요, 착용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메이드 코트의 특징은 재직 방식 때문에 일반 코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비싸지는데요. 보통 핸드메이드 코트에는 캐시미어 등 고급 소재가 들어가줘서 좀 더 원단감이 촤락! 입었을 때 우아하게 드레이프되고 감기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실 코트들보다는 살짝 얇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트 캐시미어 10, 울 90의 이중지 원단으로 원단감에서 은은한 광택감도 돌면서 우아한 드레이프성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스타일의 싱글 코트로 양쪽으로 아웃포켓이 있고 그 위에 심심하지 않도록 다트가 입체적으로 들어간 게 포인트였어요. 뒤쪽 중앙으로는 벤트 처리되어 있어서 긴 기장감의 코트이지만 활동성은 좋았습니다. 코트를 구매하실 땐 자신의 행동 환경 혹은 이 코트를 어떨 때 입어야겠다 이런 것도 알고 구매하시면 좋은데요. 추운 겨울 전투용 코트는 이미 있다. 나 진짜 중요한 자리. 좀 더 나를 격식 있게 표현해줄 코트가 필요하시다 하신다면 핸드메이드 코트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소재감의 코트로 두께감 대비 보온성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두꺼운 코트 막 무겁고 이런 것보다는 보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펙 175cm, 80kg 빈집자가 선택한 코트인데요. 비긴 202의 프렌치 슬리브 발막한 코트입니다. 평소 미니멀 캐주얼 룩을 선호하는 빈집자는 이 사이즈를 착용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울 100 원단으로 모장이 좀 짧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이중지 원단 코트로 단색 느낌이 아닌 멜란지 차콜, 컬러감에서 오는 그 포근함이 정말 예뻤습니다. 원단감 자체가 빡빡한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어깨가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발막한 코트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카라 부분, 그 위로 추운 겨울 여밍을 할 수 있는 넥 디테일. 요 덮개 디테일이 싫다 하신다면 띄시고 코트 안쪽에 버튼 디테일로 여기다가 보관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더라고요. 양쪽에 플랫 포켓, 코트 양쪽 이너 포켓까지 있고 코트 뒤편 중앙으로 밴드 처리로 걸어 다니실 때 편안합니다. 소매 쪽 디테일은 소매를 줄일 수는 없지만 스트랩과 버튼 디테일이 있어서 너무 심심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깔끔 담백하지만 포근한 느낌이 물씬 나는 발막한 코트였습니다. 저희 빈집자는 작년 시즌에도 비긴 202 코트를 셀렉을 했는데 이번에도 하는 거 보면 이유가 있겠죠? 만족스러웠나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력 포인트 한 번 더 짚고 가면요,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을 위한 25% 할인 진행!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읽겠습니다! 마지막은 스펙 167cm, 70kg인 상집자님이 선택한 코트인데요. 블랭크룸의 스탠다드 발막한 울 코트입니다. 평소 캐주얼룩을 자주 입는 저희 상집자님께서는 1사이즈를 착용하고 계시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원단감 자체가 우아한 광택감이 보여서 좋았는데 호주산 메리노울 100 원단으로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탱글탱글 찰랑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캐주얼한 무드이지만 단정한 느낌의 발막한 코트로 레글런 어깨 패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무너지는 느낌의 어깨보다는 살짝 볼륨감 있는 어깨 실루엣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나도 입을 수 있는 건가? 제형 보완 조금 되는 건가? 이 제품 또한 깔끔하게 카라가 떨어졌고요. 그 위로 추운 겨울 여밍을 할 수 있는 이 넥 디테일. 여기 디자이너님도 되게 섬세하신데요. 이 귀찮다 하시면 안쪽에 버튼식으로 고정할 수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포켓이 있고 코트 안쪽으로 하나의 이너 포켓이 있고 코트 뒤편 중앙으로 밴드 처리되어 걸어 다니실 때 편안했습니다. 소매에는 스트랩과 버튼 디테일로 소매 부분을 살짝 조여서 연출도 가능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담백한 느낌의 발막한 코트이지만 발막한의 매력인 그 살짝 A라인으로 퍼지는 그게 매력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또한 사진 찍으실 땐 살짝 45도로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평소 스타일도 스펙도 체형도 다양한 스토커즈 팀원들의 올해 뽑은 갖고 싶은 코트 추천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발막한 맥코트, 깔끔 단정하지만 미니멀 캐주얼 왔다 갔다 하기 좋은 디자인의 코트들이 인기가 많은 걸 볼 수 있었네요. 자, 이 멘트가 나오길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스토커즈 팀원들의 픽코트들 여러분들도 입어보셔야겠죠? 올해도 해냈습니다, 내가! 맥코트는 없지만! 여자이지 뭐할걸. 오늘 추천드린 모든 브랜드의 모든 코트가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는 가성비, 가심비, 입문 코트 그리고 재추천 코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좋은 거 다 니네들이 골라놓으면 어떡해.